대선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공약 대결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오늘부터 시리즈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10%를 훌쩍 넘긴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실현이 힘든 고성장 공약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약을 보면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 등은 앞으로 창출할 일자리 개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청년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 경찰 등 안전복지 분야 17만 4천 개,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등 30만 개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창업과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고용률은 70%까지 올린다는 것 등인데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개수에 대한 약속이 없는 대신 선택할 5년 때입니다.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때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융자 대신 투자 방식의 창업 환경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확대 공약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50만 개, 청년 고용 할당제로 24만 개,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에서 100만 개 등을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대부분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칼퇴근법을, 심상정 후보는 5시 퇴근법을 도입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선 과거 747 성장 공약처럼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거나 창조경제처럼 실체가 모호한 개념을 주장하는 사례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어떤 영역에 어떤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과거처럼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성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짚어봐야 될 게 과연 그렇게 공약을 제시하는 것처럼 실현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세운 경제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실성과 구체성을 꼼꼼히 따지는 게 정치는 물론 경제 발전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